자, 오늘 이 시간은 프로툴즈의 이제 파일 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처음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세션이 보이실 텐데요. 새로운 세션은 말 그대로 이제 새로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템플릿 세션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5.1 믹스가 되는 거고, 뭐 스테레오 그리고 VO가 아마 복스 아마 그 목소리 그리고 에미가 이제 그 보통 외화 시리즈, 요즘은 미드 같은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스들을 나눠서 주는데, 그런 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뭐 종류별로 나눠서 하시면 되는데, 보통 포스트 프로덕션 그 녹음실 같은 데서는 이런 걸 쓰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뮤직이나 그쵸? 뭐 이렇게 나오면 팝, 재즈. 이걸 누르면 여러 개 트랙이 동시에 나오게 되겠죠. 일단 펑크로 한번 해서 열어볼게요. 오디오 파일은 보통 웨이브로 많이 하니까 이렇게 놔두고, 샘플레이트는 보통 요즘에는 48kHz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24비트 인터리브드 켜줘도 좋고요. 뭐안 켜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일단 이렇게 열면, 이렇게 해서 펑크라는 거를 이제 새로 만들어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미디 작업이 돼 있고요. 그죠? 악기랑 인서트, 뭐 샌드 이런 걸 해줘서, 여기서 이제 가상악기 같은 게 있으면 이쪽으로 넣어주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지금 이 컴퓨터에는 없기 때문에 소리가 따로 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템플릿 부분도 자기가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새로운 세션 생성으로 많이 하고요. 마찬가지로 웨이브 그리고 48에 24, 이게 방송 기준이고요. 여유 되시면 더 높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음반 작업하시는 분들은 더 높여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인풋,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사용된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셔도 돼요. 이것도 나중에 이쪽 설정 같은 데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아까처럼 세션이 열리는데, 차이점은 아무 폴더도 없고 그냥 블랭크 상태로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뭐 취소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신스 인트로를 한번 열어서 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PTX로 프로툴 세션을 열 수가 있고, 여기에서 세션 열기를 통해서 열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보통은 이제 더블클릭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최근 세션 열기에서 이렇게 방금 열었던 것들을 이렇게 해서 열기도 합니다. 보통은 그 단축키로 많이 하고 쓰기 때문에 그 이렇게 파일 눌러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이쪽 와서 마우스로 열거나 새로운 세션을 만드시면 되겠죠. 최근 세션 방금 했던 거를 이렇게 다시 열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화면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닫을 때는 보통 이것도 단축키로 많이 하는데, 잘못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Shift, Command, W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셨으면 이 화면이 뜨고요. 전혀 만진 게 없으면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장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제 저장은 말 그대로 세이브인데, 커맨드 S고요. 이거는 그 여러분들 그 실제 그 아마추어가 아닌 이제 프로로서 일을 하시게 되면 가장 자주 써야 될 단축키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에러가 나서 뭐 중간에 프로툴스가 닫힌다거나 그럴 일은 많이 없지만, 뭐 레코딩을 뭐 2시간을 했는데 갑자기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거 백업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되는데, 작업을 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계속 커맨드 S 누르면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 불이 들어오죠.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레코딩 중에도 세이브를 누릅니다. 그래서 보통 짧게는 1, 2분에 한번 정도씩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자주 눌러줄수록 좋아요. 습관처럼 눌러주면 좋습니다.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거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이쪽에 이름이 밖에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PTX라는 새로운 세션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 파일 백업이란 폴더가 있는데, 이거는 세이브를 중간중간 못해서 날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세션 파일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오전 10시 12분에 대한 백업 데이터, 그래서 BAK라고 돼 있죠, 앞에. 나중에 혹시 세이브 안 해서 날렸을 때는 여기에서 가장 최근 날짜로 해서 로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본 저장인데요. 뭐 세이브 에지랑 좀 비슷한 건데, 뭐 세션에 대한 것도, 이렇게 포맷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파일 종류도 설정할 수 있고, 샘플레이트, 그다음에 비트 뎁스, 그다음에 복사할 걸 오디오 포맷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렌더링된 일라스틱 오디오는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텐데, 조금 에디트를 한 오디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재생 목록, 선택된 트랙, 선택된 트랙은 뭐 이런 하얗게 된 선택된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된 트랙만 하면 오디오 5번, 이 트랙만 복사를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세션 플러그인, 루트 플러그인, 뭐 이런 플러그인 쪽을 복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비 비디오 파일은 이쪽에 나와 있는 비디오 파일을 복사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체크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본이라는 게 뜨는데, 저는 잘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한번 연습 삼아 만들어 보셔도 될것 같아요. 템플릿으로 저장. 아까 보셨죠? 템플릿. 그 위쪽에서 보셨던 거, 이쪽에 해서 이름을 해서 추가를 하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잘 쓰는 트랙 뭐 종류나 개수, 그다음 플러그인 같은 거 걸어 놓은 게 있으면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 셀프 뭐원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자기 이름 넣어서 원투쓰리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템플릿 저장 위치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전 상태 되돌리기. 자, 일단 XXX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새로운 세션에 그 전에 다른 세션에 있는 오디오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로딩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다 로딩이 되면 이게 색깔이 진해지면서 다 이쪽에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이 상태에서 다 로딩이 되면 이제 색깔이 진해지면서 다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전 상태 되돌리기 하면 그 트랙이 전혀 없는 상태로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게 되겠죠. 일단 이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거 제가 오늘은 이거를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눌러볼게요. 되돌리기 하면 이렇게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센터2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이제 바운스를 알려드릴게요. 다시 이 세션을 열어서
바움스라고 하는 거는 그 파일 익스포트라고 해서 파일을 뽑아내는 것과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구간만 바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추출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부분을 요만큼이라고 치면 이렇게 놓고 파일을 찍어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바운스를 하면 디스크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바운스 소스는 보통 메인 LR 나가는 소스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아날로그 1, 2나 아니면 A1, 2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파일 종류는 웨이브. 보통 MP3 바꿔 주실 분들은 바꿔 주셔도 되고, 포맷은 인터리브드. 멀티 모노는 모노는 한 트랙으로 나가는 거고요. 멀티 모노는 LR이 각자, 그러니까 트랙이 총두 개로 나가는 겁니다. 총두 개의 파일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리브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테레오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리브드로 해주시면 되고, 비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비트 48kHz. 그다음에 뭐 아비드와 호환하고 싶으면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뭐 바운스 불러오기, 뭐 아이튠즈 라이브러리에 추가,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인데 특별히 안 해도 됩니다. 변환 품질은 이렇게 두개 나와 있는데 보통 체크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장, 이거는 이름 바꾸는 건데 바운스로 쓰겠습니다. 바운스로 쓰고 저장 위치는 보통은 뒤에 바운스드 파일스라는 그 폴더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기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면 그 요즘 렌더링 방식으로 해서 좀 속도가 좀 빨리 나오고요. 오프라인으로 하면 이 시간만큼 리얼타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총 13초죠. 13초 동안 바운스로 해서 실시간으로 되는 거고요. 오프라인으로 하면 더 빨리 됩니다. 이렇게 43 보셨나요? 43배로 지금 바운스가 된 거고요. 다시 바운스를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죠. 밑에 슬래시하고 1이 됐는데 오프라인 끄고 하면 이런 식으로 들리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바운스가 됩니다. 결과물은 똑같은데, 그 예전에 프로툴즈 같은 경우에 10버전까지는 실시간으로만 항상 바운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마스터 트랙을 레코딩을 해서 이거를 이제 파일을 추출한다거나 이렇게 바운스를 하기도 했는데, 음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뭐 얘기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리얼타임을 고집해 오다가 11버전부터 이렇게 오프라인이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을 많이 쓰고 있고요.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단축키는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단축키는 옵션 커맨드 B예요. 옵션 커맨드 B. 자주 쓰는 거예요. 퀵타임 무비 같은 경우는 영상까지 뽑아내는 건데, 제가 최근에 작업한 작업물인데, 네, 뭐 이런 건데, 이제 뭐 전체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분만, 지금 그룹을 묶어놨습니다만, 요 정도만 해서 파일을 뽑고 싶으시면, 퀵타임 무비로 해서, 마찬가지로 뭐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저장 위치는 똑같이 바운스 파일인데, 바운스 MOV로 할게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바운스를 하면 여기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MOV 파일로 나오죠. 그래서 비디오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프로툴즈는 오디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거의 쓸 일은 없는데, 급하게 영상과 오디오를 들고 가야 될때 쓰면 유용하겠죠. 뭐 샘플로 들고 가서 뭐 시연을 한다거나 할 때, 예, 쓰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오기 세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죠. 그 다른 세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프랙티스에 있는 세션 데이터에 있는 트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업무에 따라서 자주 쓸 때가 있고 자주 안쓸 때가 있는데, 쉬프트 옵션 I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세션에 있는 걸 이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른 건 보통 건들 일이 없고,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트랙, 뭐 옥스 단자나 그다음에 오디오 파일, 오디오 5라는 트랙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트랙으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쪽에 두 개의 오디오 트랙이 생깁니다. 아까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Shift 코맨드 I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이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오디오 파일을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복사를 하셔도 되는데, 그 프로툴즈 같은 경우는 다른 녹음실 같은 데 들고 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믹싱은 마치고 마스터링을 할때그 파일을 세션 이 폴더를 그 마스터링 하는 곳에 이제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복사를 해서 많이 쓰고요. 집에서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차이는 추가는 링크로 가는 거고요. 복사는 이쪽에 오디오 파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외장 하드에 연결해 놓고 그 경로가 안 바뀌신다면 추가를 하시면 되고, 작업한 걸 다른 곳에 가서 또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이제 복사로 하는 게 좋은데, 보통은 복사로 많이 합니다. 네, 링크로 안 하고. 왜냐면 외장 하드가 뭐 분실된다거나 아니면 보통 뻑이 난다 그러죠. 외장 하드가 이제 그 사용할 수 없을 때 경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쪽이 오프라인으로 뜨기 때문에 보통은 복사를 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사, 이렇게 복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동시에 잡고 전체 복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복사할 일은 없으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완료를 하면 이 오디오 파일로 넘어가죠. 보통 이렇게 하면 LR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트랙으로 하셔도 되고 클립 목록으로 하셔도 되는데, 새로운 트랙으로 하시면 이쪽에 새로운 트랙이 생성되고요. 위치는 세션 시작, 그다음에 선택 영역, 그다음에 스팟 이렇게 있습니다. 선택 영역은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된 부분이 있죠. 세션 시작으로 하면 이맨 처음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택 영역은 여기 지금 이 부분으로 오디오 파일이 불러지고, 스팟으로 하면 그 이쪽 보시면 그 시작과 끝 있죠. 이걸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30분에 정확한 위치에 놓는다든지 할수 있는데, 그거는 뭐 각자 쓰임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클립 목록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쪽에 뜹니다. 그래서 이쪽 걸 이렇게 끌어오는 방식으로.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디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 파일 불러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프로툴즈로 미디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미디 작업이 컴퓨터에 있지 않아요. 근데 뭐 불러오실 분들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열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파일을 이제 불러오는 건데, 이것도 자주 쓰긴 해요. 왜냐면 음반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안 하겠지만, 뭐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방송 혹은 뭐 게임 사운드 같은 작업하시는 분들은 영상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주 쓰는 단축키일 거예요. Shift 옵션 커맨드 I입니다. 네, 또 단축키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MOV 파일을 이렇게 해서 열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메인 비디오 트랙, 여기 있는 이제 메인 비디오 트랙으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비디오 트랙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립 목록 이쪽에 뜨겠죠. 그래서 세션 시작, 곡 선택 영역, 스팟 이거 정해주시면 되고요. 파일에서 오디오 불러오기, 그다음에 기존 비디오 클립 제거, 데스티네이션 비디오 트랙 지우기, 뭐 선택, 이거는 작업 사양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방송용일 때는 파일에서 오디오 불러오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게임 사운드 같은 그 오디오가 전혀 없는 거는 이렇게
체크를 안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그 클릭간 빈 공간 같은 경우는 뭐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 클립과 클릭 사이에 빈 공간은 뭐 1초, 2초 두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0으로 놓으면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보진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비디오 하나만 불러서 쓰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뭐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버튼, 동그란 버튼은 눌러주셔야 활성화가 됩니다. 화면 보이고, 이렇게 누르면 안 보이고,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안 보였을 경우에는 이걸로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커맨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 9번 누르시면 됩니다. 커맨드 9번. 나중에 윈도우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비디오 나오죠? 네. 한번 누르면 보이고 한번 누르면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 이제 클립 그룹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걸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파일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세 개를 먼저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옵션 커맨드 G 누르면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요걸 이쪽에서 클립 쪽 가서 클립 그룹 내보내기 해볼게요. 이렇게 내보내기를 했죠. 그럼 내보냈으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클립 그룹스라는 이제 폴더가 생기고 이렇게 하나가 생기게 되죠. 다른 세션에서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파일 블록이 클립 그룹 설정 이쪽 가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그룹 파일을 열면 새로운 트랙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게 생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걸 내보내서 다른 세션이나 아니면 다른 세션에서 열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언두를 해도 한번 불러온 거는 이거는 이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내보내기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사실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정확한 설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가볍게만 설명드리자면 오디오 포맷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포맷으로 내보내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해보셔도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선택된 트랙을 이쪽 보시면 오디오 5번 파일을 새로운 세션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뭐 만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디오 파일 정도까지는 뭐 해도 될것 같습니다. 선택된 트랙 같은 거 확인을 누르시면 새로운 세션에 오디오 5번 파일 하나만 딱 생깁니다. 이렇게 이쪽에 뜨죠. 그리고 미디는 이제 미디 파일을 내보내는 거고요. 아까 제가 템플릿으로 열었던 그 미디가 있으면 그 미디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빌리오스는 제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사보 프로그램입니다. 사보 프로그램. 그러니까 악보 그리는 거죠. 뭐 스코어 악보 같은 세션 정보를 이제 텍스트로 하면 이제 텍스트로 보내는 건데 이걸 왜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뭐 필요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보 입수. 뭐 정보 그냥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네. 이것도 별로 쓸 일이 없어서.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스코어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코어. 아까 그 시빌리오스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뭐 제목, 작곡가, 그 다음에 뭐 레이아웃, 보표 크기, 페이지 여백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제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코어 인쇄는 이제 스코어를 이 시벨리오스라는 걸 이게 아마 따로 결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시벨리오스가 프로툴 안에 있으면 스코어 악보를 만들어서 스코어 설정을 하고 이렇게 인쇄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일 쪽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편집 쪽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